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암시하는 꿈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가지며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잠재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암시적 꿈이 발생하는 이유, 주요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암시적 꿈은 종종 억눌린 감정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통로로 작용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억압된 심리적 갈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장이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이 길을 잃는 꿈을 꾸는 것은 내면의 불안과 혼란을 나타낼 수 있다. 꿈은 현실에서 감지하지 못한 위험을 경고하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쫓기는 꿈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상징하며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책임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암시적 꿈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의 일부로 작용하기도 한다. 꿈을 통해 개인은 억눌린 감정과 대면하고 이를 해소할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꿈은 새로운 관계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무의식적 열망을 나타낼 수 있다. 길을 잃는 꿈은 종종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타난다. 개인은 불확실한 선택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하며 내면의 갈등이나 혼란을 상징한다.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암시한다. 예컨대, 낯선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꿈은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도 있다. 꿈에서 나타나는 장소와 상황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정거장이나 교차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을 나타내며, 호수는 내면의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맑은 호수를 바라보는 꿈은 정서적 안정감을 암시하는 반면, 혼탁한 호수는 내면의 갈등을 반영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자신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를 쫓는 꿈은 특정 목표를 향한 강한 열망을 나타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자 등에 앉는 것에 관한 꿈. 휴식, 휴직, 일의 중지, 기다림 등을 암시하며 서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행동 개시와 그 장소에서의 유리 이직 등과 관계에서 표현된다. 이혼자가 여행 시에 숙박한 집이 낡은 집이었다는 꿈. 소유자 자신이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해 강한 불신감 또는 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는 관계없이 연애만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익숙치 않은 다른 사무실에 있는 꿈. 소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인삼을 먹는 꿈. 입학 취직이 이루어진다. 인삼을 사오거나 캐오면 많은 재물을 얻음을 암시하는 꿈. 임산부의 꿈에 큰 잉어가 자기 앞으로 헤엄쳐 오다가 사라지는 꿈. 태몽으로 태아가 유산됨을 암시한 꿈이다. 임신한 여성을 보는 꿈. 행운이 찾아올 암시. 입술이 헐어 있는 꿈. 생계에 어려워지는 암시.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꿈. 자기 앞에 장애물을 날라서 넘는 꿈. 일에 있어서 방해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 자기가 돼지가 되는 꿈. 큰 부자가 될 암시. 자기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달려도 달려도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 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암시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꿈 새로운 일에 착수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 자시 소유가 된 아름다운 말을 타는 꿈 이상에 맞는 배우자와 결혼할 꿈입니다. 또한 말을 타고 신나게 경주하는 꿈은 육체적으로 흥분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말이 다쳐서 쓰러진 것을 본 꿈은 불길한 일이 계속될 꿈이니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목이 잘리는 꿈, 환경의 변화를 암시하는 꿈으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길몽. 자신의 몸이 밧줄로 묶여있는 꿈, 일상생활에 지쳐 있음을 암시,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꿈, 애정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한다. 자신의 얼굴이 해골로 보이는 꿈, 유행성 질환이나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됨을 암시한다. 중병, 불길하다. 자신의 얼굴이 해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꿈. 매우 기쁜 일들과 기운을 암시한다. 희열, 경사, 행운 등의 길조이다. 자신의 이가 들쭉날쭉 보기에 이상한 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만이 있음을 암시. 자신이 개가 된 꿈. 자신에게 망신살이 생기거나 쓸데없는 의심이나 말을 삼가하라는 암시. 자신이 말단 직원으로 떨어진 꿈. 업무상의 실수를 조심하라는 암시의 꿈. 자신이 불을 지르는 꿈. 사업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재산이 늘어날 암시. 자신이 은퇴하는 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암시. 자신이 종업원 또는 웨이트레스가 되어 손님을 접대하는 꿈. 자신의 성적 매력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적인 매력을 남에게 과시하여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하는 물건은 식료품, 악기 등 성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것들이다.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꿈. 그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생기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돈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자신이 코끼리떼에게 쫓기는 꿈. 심한 압박감, 부담감, 초조함이 있음을 암시. 잡곡을 스님에게 시주하는 꿈.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작품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장갑을 잃어버린 꿈, 배신이나 거절을 당해 난감해지는 암시, 장롱을 열어놓는 꿈, 깨업, 문물의 개방, 등용 등의 일을 암시한다. 전신주에 달린 과일을 누가 가져다버린 꿈, 사업 관계의 계약이 깨지고 상대방은 행방불명이 될 것을 암시한다. 전쟁에 관한 꿈, 전쟁의 체험, 전쟁에 관한 지식에서 형성하지만 전쟁과는 상관없는 힘겹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자신의 사업은 복잡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전기 승차권 패스에 관한 꿈. 전기 승차권은 성교에 대한 자격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을 암시한다. 전기 승차권으로 개찰구를 자유로이 통과하는 꿈. 성교를 자유로이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암시한다. 성교를 자유로이 생각할 수 있는 자격이란 곧 성인이 되는 것, 결혼하는 것을 암시한다. 정원에 핀 붉은 꽃에 관한 꿈.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여자가 이 꿈을 꾸면 화재 또는 생리를 암시한다. 정육점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꿈. 옛 친구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걷는 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따르며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있다는 암시. 죽은 나무가 되살아나는 꿈. 부진하던 사업이 소생할 것이며 고목에서 순이 나거나 꽃이 피면 생명. 사업, 귀, 여화 등이 활기를 되찾고 재생 몸을 암시한다. 죽은 소를 땅에 묻는 꿈. 집안 사람 중에 환자가 생기거나 노인 중에 일이 생길 암시. 쥐구멍에서 쥐가 머리만 내밀고 있는 꿈 자신의 주변에서 자기를 괘씸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암시 쥐새끼가 바글바글한 꿈 모함 구설수 사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암시 지붕에 올라갔는데 집이 흔들리는 것은 현재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며 아직 좋은 운이 이르지 않았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암시이다. 잘못하면 부도를 내거나 손재할 우려가 있다. 지하실에 물이 얼어있는 꿈 자금이 동결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직장에 사표를 내는 꿈. 자신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 승진이나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와 좋은 꿈. 짐이나 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꿈. 지금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일이 힘들다는 암시. 집 또는 자기가 날아가는 꿈. 공중에 날아다니면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기거나 좋은 운세가 있고. 아니면 병세의 호전을 암시하는 꿈. 집안에 해골이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저승사자가 찾아와 집안 식구를 잡아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환이 생긴다. 지신, 악신, 요괴, 저승사자, 질병, 불길, 사고, 싸움, 소송, 죽음, 우환, 시끄러움, 골동품, 고물, 반윤반길 등을 상징한다. 처녀가 말을 타고 가는 꿈. 결혼에 대한 암시 남자를 만나 결혼하거나 취직운이 좋다는 꿈. 천사가 와서 하느님이 부른다며 자신을 데려가는 꿈. 노인이 꾸면 죽음을 암시. 보통 사람이 꾸면 취직, 복직, 전직 등의 기쁜 소식을 들을 꿈마이너스 조상 마이너스 위로. 초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가는 꿈. 협조자, 은인 등을 만나 일이 잘 추진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출산에 관한 꿈. 아이가 태어나는 꿈이므로. 나쁜 암시일 까닭이 없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거나 능력이 평가되는 일도 의미하고 있으므로 실현되는 것이 매우 즐거움이 되는 암시이다. 친구나 가족이 자고 있는 꿈.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암시. 친구의 승진이나 출세를 기뻐하는 꿈. 길몽으로 머지 않아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칠판에 글씨를 지우고 있는 꿈. 일에 있어서 교섭에 실패하는 것을 암시한다. 침대를 청소하는 꿈. 중대한 이동을 시사하고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암시한다. 코끼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 오직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사업이나 재물이 따른다는 암시. 콧물을 흘리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암시이다. 재물, 돈, 유통, 거래, 외교, 정보 등이 있다. 큰 바위에 올라가 앉는 꿈. 입신, 출세나 부귀를 암시하는 길몽이다. 타인 또는 동물 물건이 승천하는 꿈. 남의 일이나 자신의 일거리가 사회적으로 공개. 과시, 성공할 일을 암시. 태양이 둥글지 않고 찌그러져 있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성과나 발전이 없음을 암시하는 꿈. 택시의 창을 통해 본 사건의 꿈. 사업이나 생활 도중에 발생할 문제를 상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일을 암시한다. 토끼를 잡으려 했으나 달아나 숨어버린 꿈. 일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 일의 재검토나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암시. 투우를 구경하는 꿈. 이념투쟁이나 경쟁 등을 비유하며 일의 성패를 암시한다. 파마늘을 구입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 태아가 성장하여 성직자나 교육자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판자집 안에 있는 꿈. 재난이 있을 징조이지만 지붕이 낮은 판자 집은 안정된 미래를 암시한다. 팔굽혀 펴기나 다리를 벌리는 등의 운동에 관한 꿈. 성행위의 체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각종 몸의 움직임 또한 성과 관련된 욕망의 표시로 각가지 성적 기교를 몸에 익히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풀이 무성한 길에 관한 꿈. 초목이 무성한 길은 자신의 앞날에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이다. 다만 너무 무성하여 발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이면 마음의 병이 생기거나 잘못을 저지를 염려가 있다. 피가 묻은 가래침을 뱉는 꿈. 어떤 고지라 되고 병폐적인 숙제, 수건 등이 해소될 것이며 약간의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도 당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까지의 꽉 막힌 일들이 속시원히 풀리게 된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될 암시이다. 직장에서는 승진하게 되며 시험에 합격이 된다. 하늘에 승천하는 꿈. 출세, 득세, 명예, 직급, 성공 등의 일을 암시. 하얀 수염이 길게 난 꿈. 수명장수하며 부귀공명하고 매사에 행운과 기륜이 확 트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논문통과 학위, 자격 취득, 발명. 창작, 행운 등이 있다. 하이힐의 뒷굽이 빠지는 꿈. 연애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혼담도 깨어지고 만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암시이므로 주의해야만 한다. 학생 교복에 관한 꿈. 세상의 이목을 염려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학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자기 소망의 달성과 경쟁적인 일에 있어서의 승리를 암시한다. 한자리에서 계속 걸으나 제자리인 꿈. 하는 일에 성과가 없고 진행이 되지 않고 정체된다는 암시.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어하는 꿈. 병이나 가정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 한밤중에 여우가 우는 꿈. 불길한 소식이나 천재지변을 암시. 한의사에게 진맥을 받는 꿈. 어떤 새로운 자료나 발명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실제로 약방이나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게도 된다. 검사, 조사, 도움 등을 암시한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나 수험번호가 확실히 있음을 확인하는 꿈. 시험이나 면접에서 틀림없이 합격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해골을 따라 정처 없이 걸어가는 꿈. 죽음과 사고 등을 꿈을 통하여 암시해주는 것이다. 불길하다. 해와 달이 함께 떠올랐는데 어느 한쪽만 밝고 한쪽은 어두운 꿈. 누군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남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형제나 자매가 결혼하는 꿈, 흉몽으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암시의 꿈, 화를 내면서 청소하는 꿈,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나 처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라는 암시, 화장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는 꿈,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암시의 꿈, 화장한다면서 밀가루를 얼굴에 바르는 꿈. 지나친 열등감 허세 과시에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의 꿈. 화투를 치는 꿈. 따면 돈의 횡재가 있고 이르면 돈이 나감을 암시하는 꿈. 화투장이나 카드에 나타난 그림과 숫자의 꿈. 어떤 일의 예시와 암시로 보고 해석하면 된다. 활시위를 당기는데 줄이 끊어진 꿈. 잔뜩 기대한 일이 어이없게 수포로 돌아가게 될 암시의 꿈. 황무지에서 돌등을 치우고 밭으로 개간하는 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다는 암시. 흙에 엎드리는 꿈. 자신의 몸이 흙에 엎드리는 꿈을 꾸면 죽음이 가까워짐을 암시. 흙을 파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사업 미천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흰 말이 달리는 꿈. 애타게 바라던 일이 성사되는 꿈이지만 검은 말을 타는 것은 불행을 암시합니다.